북한이 연일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가 한국 불교의 성지 금강산을 도보로 넘어가는 평화의 순례길 복원 사업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돼 B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숨을 거둔 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내일 대전 현충원에 공식 안장됩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만해 스님을 포함한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 사찰을 탐방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고구려 아도 화상이 창건한 부산 최초의 사찰, 이제는 나눔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마하사를 만나봅니다. 경남 통영시 벽발산에 자리한 천년고찰, 안정사의 불교 의례 악가무의 전통과 가치를 규명하고 계승 방안을 모색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교계가 남북관계 개선 이후를 대비해 한국 불교의 성지 금강산을 도보로 넘어가는 평화의 순례길 복원 사업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한의 강원도 고성 건봉사와 조제함에서 북한의 유점사를 잇는 금강산 평화의 순례길 사업이 성사될 경우 남북 평화협력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성지이자 수많은 고찰과 수행처가 곳곳에 퍼져 있는 금강산.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과 양구, 고성 일대는 과거 금강산을 찾아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과 수행자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이들이 지났던 옛길을 근거로 금강산 순례길 조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봉사를 거쳐서 반드시 금강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조제함이 6.25 때 불타고 사지만 남아있는데 유염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사찰이 아닐까. 우리 불자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옛 문헌을 보면 스님들이 아침은 건봉사, 점심은 조제함, 저녁은 유점사에서 공양을 하고 금강산으로 넘어갔다는 기록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추보는 이를 바탕으로 금강산 옛길을 조사, 발굴하고 금강산 순례길 복원까지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봉사를 광원 지역 본부의 어떤 거점 사찰로 만들고 앞으로 조제암 복원이라든지 또 유점사로 가고 또 금강산으로 가는 순례길을 복원하는. 전문가들은 차량과 철도가 아닌 도보로 남과 북을 건너겠다는 불교계의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불교계 숙원 사업인 북측 유점사와 남측 조제암을 복원하는 효과뿐 아니라 남북 평화 협력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 교류의 상징적 성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관광 산업에 대한 개발 투자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남북한 사이에 기존에 있던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의 순례길, 도보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 상상은 아무도 여태까지 못했던 거죠. 민추보는 오는 10월 1일 고성 건봉사와 조제함을 주제로 금강산 순례길 복원 관련 학술 세미나를 열고 불교 문화 유적으로서의 가치와 이를 남북 교류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급격히 경색된 남북 관계에도 우리 불교계는 향후 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 평화 관광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추본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순례길 복원이 중장기적으로 남북불교의 교류 활성화와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숨을 거둔 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가운데 내일 대전 현충원에 공식 안장돼 고국당에 묻힙니다. 정부는 대전 현충원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해 오늘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배를 받고 내일 유해 안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20대 금강산 신계사에서 지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 출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스님들을 포함해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과 구화 스님, 최범술 스님 등의 생전 글씨와 사진, 독립운동의 염원이 담긴 자료와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전경윤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양산 통도사 주지를 지내며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구화 스님이 생전에 남긴 글씨, 유목 작품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끕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혀 죄수복을 입은 만해 스님 등 애국 열사들의 사진도 전시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제자로 1930년대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 독립운동을 이끈 효당 최범술 스님의 친필 글씨도 눈에 띕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자 서예가인 위창 오세창 선생이 쓴 작품 정의 인도는 민족의 자주와 독립의 소중함을 엿보이게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에 자리한 만해 기념관에서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는 애국지사와 광복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통도사를 지켰던 구하스님의 유목과 효당 최범술 스님의 유목을 통해서 우리 불교적 정신이 나라 사랑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전시회를 열어놨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해공 신익희, 조만식, 권동진 선생 등 애국지사들의 친필 유목 작품과 독립의 염원을 담은 유물과 자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옥중 한시, 3.1 독립선언서와 공약 3장, 만해가 발간한 유심 잡지 등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료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평생을 만해 연구에 매진해온 전보삼 만해 기념관장은 애국지사들의 정신이 갈수록 잊혀져 가는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자유와 평등, 평화를 지향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은 불교의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내일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와 시대의 정신을 통해서 내일을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은 바로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선열들의 유목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조국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스님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은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오는 3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제732주기 추모다례제가 삼국유사의 집필 장소인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조실 법타스님은 문화사 중심으로 편찬된 삼국유사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들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며 보건불사를 통해 인각사가 민족문화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군위군과 달성군에 함께하고 나아가서는 여기가 민족의 성지로서 그야말로 일연 성사가 계셨던 고려시대 그 문화의 보고로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인각사 주지 호암스님은 봉행사에서 민족의 성보인 삼국유사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활용해 문화 재구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등 백제의 문화유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2021 세계유산축전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지난 13일 개막됐습니다.
백제 세계유산축전은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 자리한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정림사지, 공주 공산성, 왕궁리 유적 등을 무대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설치 미술, 문화공연과 세미나 등 온라인과 현장 행사로 나뉘어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전성기를 누렸던 백제의 건축과 불교 문화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공주, 부여, 익산의 8개 유적지가 가진 찬란한 백제의 문화적 가치를 국민이 안전하게 즐기도록 여러 비대면 프로그램과 소규모 개별 체험활동을 마련하였습니다. BBS 뉴스가 각 지역의 전통 사찰을 탐방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고구려 아도 화상이 창건한 부산 최초의 사찰로 자비 나눔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마하사를 만나봅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 부산 금년산 숲속 마하사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매미 울음소리가 정겹게 울립니다. 학이 알을 품고 있는 금악지세 형태로 자리 잡은 마하사는 부산 최초의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65년 대웅전 보수공사에서 발견된 상량문은 고구려 아도 화상이 마하사를 창건했다는 역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 육신통을 가지고 그 나한님들이 모시고자 있는 곳이 바로 마하사 나한전이기 때문에 많은 설화도 있고 스토리텔링이 너무 많습니다. 1500년간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하사는 여러 성보 문화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석조 석가열의 삼존상은 네모난 얼굴에 가늘고 작은 입술, 턱 주름선을 섬세하게 표현해 조선 후기 부산 경남 지역 불교 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하사 영산회상도는 정토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단 끝 다문천왕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하사 주지 정산스님은 한국 불교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현대사회에도 어울리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들 잠시나마 또 워킹 수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련원들을 행사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좀 마하사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연 이것을 좀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사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비 나눔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마하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신념으로 전통 사찰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기장군 장안사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성명에서 원전 밀집지역인 기장군에 보존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6만여 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기물 매립장 부지가 천연고찰인 장안사와 불과 1.5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수행환경 훼손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시민의 건강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통영시 벽발산에 자리한 천연고찰, 안정사의 불교의례 악가무의 전통과 가치를 규명하고 계승 방안을 모색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통영 안정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음악학회의 제2회 학술 세미나 소식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뒤로하고 법화종 총본산인 안정사의 대웅전 앞마당에서 안정사 영산제가 시연됐습니다. 안정사 영산제는 조선시대 호국 불교의 뿌리를 두고 옛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범패와 바라무, 작부무 등이 이어지면서 전통 불교 예술의 백미를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봉행된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안정사 영산제 보존회가 주관했습니다. 우리 안정사는 국가보물동종 제1695가 국가보물 영산해상로 개굴 제1693호로 보존되어 있는 유수 깊은 전통사찰 매년 안정사 영산제가 시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시연을 통해 안정사 영산제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산제가 공연을 넘어 장엄한 불교 의식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산제는 공연이 아니고 장엄한 불교 의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안정사 영산제는 영남의 본토 어뜸입니다. 또한 자리 모량, 교화 모량, 불교 의식으로 신류 요체로서 또한 안정사와 안정사 영산제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발표된 주요 논문은 안정사의 역사와 의미, 안정사 의례와 문화적 가치, 안정사 본패의 계맥과 음악적 특징, 통영 안정사의 문화적 자산 활용 방안 등입니다. 누구나가 안정사의 모든 집안 그런 우리 의례와 그리고 본패 작법 등등 종합해서 아마 참 좋은 그런 연구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잘 시행돼서 우리가 그 가치성을 인정하고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사 영산제 보존회는 앞으로도 영산제 연구와 세미나, 자비 나눔 실천 등을 통해 불교 전통 문화 발전에 앞장서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신대승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 네트워크는 내일과 오는 24일, 9월 1일과 8일 오후 3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활용한 강좌, 차별금지법과 불교를 진행합니다. 첫날인 내일은 이종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가 차별금지법과 한국사회 인권지형에 대해 발표하고 24일에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교리적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이해, 9월 1일에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법률적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이해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 지 8개월 만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시민과 전문가, 자전거 동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3년에 걸쳐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총 78km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행주대교 남단 등 최근 5년 동안 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15개소에 미끄럼 방지 포장과 LED 표지병, 노면 색깔 유도선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계가 남북관계 개선 이후 남과 북을 잇는 금강산을 도보로 걷는 평화의 순례길 복원 사업을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요. 남북관계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지만 불교계가 남북교류 협력에 물꼬를 트기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